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11일 개축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자일 잘 보내셨나요 다들? 여기 지금 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드시는 거 또 봄철이고 하니까 음식 같은 거 식자재 보관할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개수입니다. 하늘천자 글자를 지금 품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좋고 예쁜 분들도 많으세요. 외모 자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상생표를 제가 솔직하게 적어놨고요. 이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현관 글자 한번 볼게요. 저는 편관인 기토가 이때 이제 축토도 편관이 됩니다. 같이 그냥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경금을 보시면 이 부분 정인입니다. 인성이죠?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자수. 자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개수 입장에서 자수는 비견이라고 적어요. 네, 그리고 자묘가 오늘 또 형으로 월운에서 볼 때 이제 형으로 불편한 관계가 지금 보여질 텐데 이 묘는 바로 식상의 자리에서 식신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지를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자묘축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개수 입장에서 묘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장생지이기 때문에 이 장생지는 반가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자축의 자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걸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은 해자축의 축이에요. 반대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환경지를 또 정리를 할 수 있고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이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당연히 돌아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정리해본 부분을 보게 되자면 오늘 개수 입장에서는 걸록 장생 관대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특히 경자년의 초입기이기 때문에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묘의 묘라는 것은 간목이 10일 정도 그리고 을목이 20일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예요. 3월 지금 5일 6일 경부터 해서 실제로는 이 경십의 기운이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는 간목에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아직 오지 않아서 좀 기다려야 되고 이 개축의 축토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개신기 속에 이 글자들을 꺼내쓰려고 하면 이제 미토가 와서 좀 충돌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 꺼내쓰기가 좀 어려워서 이 축토는 냉장고 역할을 그대로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늘은 많이 눌려져 있는 에너지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 축토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다음 봄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씨앗을 터뜨리는 운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거의 뭐 마그마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인공은 당연히 개수입니다. 개수는 눈과 비로 보통 저희들이 냉기로 상징하는 글자들이고 지금 보시면 기축에 이 글자 속성대로 개수와는 어떻게 보면 맞대결하는 에너지들이 많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사건 사고를 한번 볼까요? 선과 악, 선이 나고 상대편이 악이라고 본다면 오늘은 내가 많이 움직이고 나에게, 나 자신에게 힘이 실어지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오늘은 본인을 억누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동적인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충동적인 사건, 충동적인 사고 그게 왜 길에서 묻지마 사건 같은 거 일어날 수 있는 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같은 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붙인다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의를 부린다거나 친절이나 호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기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남인 것처럼, 타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좀 간격을 많이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간격을 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다른 얘기는 굳이 제가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필요 없는 외출을 하지 마시고, 좀 삭막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날의 운 자체가 그러합니다. 오늘 많이 억눌려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럼 이런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한번 또 살펴볼게요.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간목분들은 너무 많이 일을 벌이려고 해서 이제 결실이라고 그러죠. 결과물. 이 결과물 자체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확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막 나열을 해놓고 결말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주변의 평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편인이 들어왔고요. 을목은.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보험서, 보험증서, 보험이라던가 미래를 대비하게 되는 물물교환이 오가게 되는 날입니다. 누군가와 그 매매권으로 인해서 뭐 창고, 사무실 이런 매매에 대한 거래가 오갈 수도 있고요. 또 상속이라던가 증여라던가 상속 포기라던가 이런 물물교환, 미래를 대비한 거래권들이 훗날을 대비해서 크게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병화분들은. 그리고 사무실이나 집안 인테리어를 확장하게 된다거나 인테리어를 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본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어서 이제 발전적으로 임하시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집안의 그 가구 배치를 새로 한다거나 또 화장실 인테리어를 새로 하신다거나 주방에 있는 그 싱크대 있잖아요. 그런 거 싹 뜯어내고 다시 하시는 그런 날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업무 집중이 오늘 정화분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집중 자체도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많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정체 현상이 오늘 종일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지를 않아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고 깜빡깜빡하시고 막 잔실수 같은 것도 나오고요. 주변에서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표정 보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관심 가지고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상사분께서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커페이스 유지하시고요.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운이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사고 싶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쇼핑하기 딱 좋아요. 오늘은. 쇼핑도 막 나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는 쪽이겠죠. 직구를 신청을 하신다거나 해외로. 이제 기토를 볼까요? 네, 기토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개수가 떴으니까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신다거나 변화가 멈춥니다. 정체되는 날이에요. 굉장히 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또 주변 시선이 나는 정체되어 있는데 이 기토 일간 분들의 모든 사생활이나 행동 혹은 관련 컨텐츠 쪽에 집중이 되는 날입니다. 정작 본인은요, 결정장애가 심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나에게 모여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능력 자체는 오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오늘 인묘되는 게 정화, 기토, 경금입니다. 본인의 일뿐만 아니라 자식의 일이 오늘 정체되거나 잘 풀리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또 식사하시는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장염에 걸려가지고 아플 수 있거든요. 약을 드셔야 한다거나. 그래서 식자재 관리, 냉장고에 오래 보관했던 거, 특히 치킨 같은 거, 식은 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막 돌려 드실 때 조심하세요.
네, 가급적이면 그날그날 먹고 남은 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날씨에는. 아깝다고 그냥 드셨다가 큰일 납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활발하게 일하실 수가 있고, 오늘 신금분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명랑할 거고, 또 활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이런 우울한 분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에너자이죠? 예. 분위기 메이커가 맞겠네요. 단어를 쓰자면. 분위기 메이커로 활동하시게 될것 같고, 특히 오늘은 음식이 엄청 당길 수가 있어요. 식사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막 뭐가 좀 당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 아무렇게나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날? 그래서 오늘은 좀 비싼 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 내시고. 기분 전환 삼아.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도와주러 오는 날이에요. 근데 거리 상관없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주러 오는 날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께서 본인보다 힘이 좀 있는 분들, 파워가 있는 분들, 아무래도 상사가 되겠죠. 상사나 사장님, 대표님,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연장자, 이런 분들께서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커버해주는 날입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든든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입니다. 이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나와 가까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같이 잠깐 차를 타고 가셨는데 속도 위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이 사진을 찍혔어요. 그래서 해당 일이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깊이 들어가면 별거 아닌 일인데, 괜한 어떤 알리바이에 휘말려가지고 의심을 받는다거나, 누명을 쓰게 된다거나, 괜한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일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같은 것은 오늘 가급적이면 딱딱딱 좀 선을 그어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그렇죠? 좀 비도 오고, 하루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들께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같이 견뎌보고, 저희 하루하루 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4월에도 제가 사주 기초반 모집 중이거든요. 기초반을 이번 3월에 들으셨던 분들은 원하시면 중급반 신청해서 같이 들으실 수 있고요. 중급반은 신규 모집은 하지 않고 기존 기초반을 들으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규는 기초반만 받고 있어요. 오후 2시 반만 신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시간대는 기존 운영 중인 분들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4월 경진달 거 제가 운세 실시간 방송해서 편집본 올려뒀어요. 그래서 월별 운세나 실시간 방송 재생 목록 가시면 바로 떠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서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